야, 인디입니다. 원피스 캐릭터들로 랜덤 디펜스를 하는 월랜디. 이번엔 드디어 제가 미형을 뽑을 수 있는 세이브 35회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강제 미형전을 해봤는데요. 미형은 배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이 없으면 못 뽑는 대표적인 영화남 중 하나죠. 미형아, 보고 싶었다. 자, 그럼 원피스 랜덤 디펜스 출발! 제가 드디어 세이브 35회가 됐거든요. 드디어 세이브 35회가 됐기 때문에 미호크 영원 강제전 갑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분들도 다 미형을 강제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한 판이 되고 가죠. 배가 일단 두 개 떠야 되는데 배가 한 개만 떠도 되긴 해요. 여기서 배 레일이 넣으면 되니까 배 한 개는 무조건 떠야지 갈 수 있는 게임이다. 일단은 저기 일단 배 올릴 거고 도박 일단 한번 해볼게요. 도박 끝났냐? 도박 일단 끝내고 먼저 빨리 가봅시다. 돈이! 돈이 마지막에 안 묻었네. 오케이. 시야 좀 올리고요. 150. 초반에 쿠마 나왔어? 쿠마. 일단은 쿠마 나왔고요. 초반에, 근데 초반 그림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미형 갈 때. 거모히든 빨리 가는 게 어때? 미호크히든 빨리 가야지. 편할 것 같은데. 일단 돈 불려가지고 아까 돈 망하신 분 있으면 드리려고 했는데 돈 일단 못 드릴 것 같네요. 일단은 패봅시다. 200, 오! 오! 이거는 돌리면 되겠지? 이렇게 드리고. 다 돌려버리고 지금 칼총이 있고 스모커가 바로 나오긴 하는데 스모커 가기는 좀 아쉽지. 지금 스모커 가기 좀 아쉬워가지고 좀 기다렸다 올릴게요. 아직은 초반이니까 좀 존버를 해봅시다. 쿠마니까 사보 갈만하고 그 다음에 근데 쿠마로 올리는 게 좋아 보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가지고 좀 기다려서 갈게요. 조로가 많이 나오면 좋거든요. 이게 미형이 거모도 짜야 되고 모리아 전설 해가지고 페루나 히든도 가야 되니까 조로가 좀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천천히 갈게요. 썰이 볼만할 것 같다고? 그럴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이게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초반 스토리를 캐리하려고 이제 좀 센 거 가는 것도 오히려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일단 갱배지 바로 올릴게요. 이거. 갱배지 바로 올려가지고 초반에 일단은 썰이 먹어주자. 바로 특별한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내 거지. 갱배지 빠르게 뽑았습니다, 일부러. 어차피 갱배지 또 필요하거든요. 시루 일단은 들어가잖아요. 건물에 그, 미형에. 그래가지고 일단 갱배지 바로 뽑아가지고. 엑스드레이크! 이거는 엑스드레이크가 더 셀 것 같은데? 갱배지 몇 업이야? 1업! 1업! 엑스드레이크? 이거 내가 이기겠다. 이건 내가 이겨야 돼. 아니, 이건 안 돼! 왜 이렇게 센 것 같아? 이거 액드가 센 것 같은데? 아니 상검탑까지 나왔네. 아이씨 안마 소리 안 깨 이씨. 라인이나 봐야지 이거. 나 배 한번 올리고 하겠습니다. 상디 초파. 아니 왜 나 상디가 없었어. 갱배찌고 쿠마고 레이주? 생각을 해볼 만한가? 일단 건드릴 거 없지. 맞아 조로 우속 초파. 아직은 지금 딱 올리긴 좀 어렵긴 해요. 네. 일단 지금 바로 일단 올라가가지고 다시 일단 스토리 깨줄게요. 라인 천천히 보면서 왔다갔다 합시다. 일단 로그타운은 제가 못 먹을 것 같지만 이따가 상 잘 봐가지고 빨리 올려서 먹을 수 있으면 먹어볼 거야. 쿠마는 이제 흔한 영웅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특별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초반에 나오는 건데 나중에 특별한 만들어줄 수 있는 친구입니다. 조로가 나왔습니다. 모리아를 갈 수도 있는 친구. 이 친구는 근데 지금 일단은 봐야 돼요. 요렇게 나왔으면은 미호크를 지금 볼 수도 있어요. 상황 봐가지고 미호크 각이 나올 수도 있어. 일단 여기 선택이 3개 있고 자 하나 칼병이 좀 나와야 되고 칼병 하나 나오면 남이 칼병 나오면은 캡틴 크로 가고 조로가 좀 붙으면 미호크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모 쪽 생각. 근데 거모 갈려면은 좀 칼총이 좀 많이 붙어야 돼. 그치? 거모 갈려면 칼총이 빨리 붙어야 돼요. 올려봅시다. 상디 칼병 오케이. 요러면은 좀 가까워지고 있어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시르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안 봐가지고. 근데 시르를 올리면 좀 애매한 게 시르는 좀 그래. 시르 나왔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아는 남이 있다는 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좋아요. 빨리 라인이나 보고 있읍시다. 이거 좋아. 이거까지 밀어줄게. 아는 남이 있다는 보고 가면 땡큐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아는 남 하나 넣을까. 여기서 아는 남 핫지로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아니면 뭐 부룩 나와도 괜찮고 부룩이나 핫지? 이 정도? 생각해보면 할 것 같아. 다른 애들은 그닥 땡기는 건 없습니다. 일단 아는 올려볼게요.
포트커스 에이스. 어, 남이 나왔고, 조로 나왔고. 요러면은 어차피 거모 가는 게 지금 제일 안정적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쵸. 그래서 분열을 해가지고 거모를 갑시다. 어차피 갈 거모. 미리 뽑아가지고 가는 게 좋다. 이런 게 제 결론입니다. 핫지 해가지고 캡틴 크로 일단 뽑고, 그 다음에 조로 하나 넣을게. 어차피 조로한테 선의를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로한테 선택 기술 넣는 거 아깝지 않죠? 미호크 바로 올리겠습니다. 자, 이리로 넘어오고, 바로 여기서 이제 피기함 업그레이드 하고요. 어, 바로 쳐줄게요. 미호크 일단은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여기는 로우를 갔어? 어, 로우. 초반에 저는 약간 좀 이제, 버스 타겠다는 마인드죠. 나는 버스 탈 거야. 루비 깔면. 절대 버스 탄다. 로우초 같이 갑니다. 로우초를 같이 간다. 오케이. 일단 진화 한번 해줄게요. 일단 쿠마 나왔으니까 잘 막을 거고, 희귀 한번 그래 좀 해주고. 초반에 수리는 빠르다. 후쿠로 에이스. 에이스가 좀 잘 나오네. 그쵸? 에이스가 좀 잘 나오고요. 후쿠로 일단 나쁘지 않았고요. 후쿠로는. 이거 루피 버기랑 좀 잘 나오고, 특히 버기 잘 나오고, 초파 좀 나오고 하면서 가야지, 거모가 빨리 나온다. 배 한번 올리고요. 나미 상디. 상디가 좀 많이 나왔네. 쿠마. 아직은 좀 봐야 돼. 양심이 사라지니? 아니, 뭘 사라져요? 아니, 좀 존버할 수도 있지. 코비? 코비를 뽑으신다고요? 오, 코비. 코비를 근데 올리면은 이따가 되게 힘드시지 않을까? 근데 스토리 먹고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가지고 스토리를 독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죠. 나는 일단 존버. 조로 하나 나오면은 캡틴 크로 나오고, 초파 하나 나오면은 스쿼드 나, 아, 나미가 좀 부족한데? 나미가 부족하고. 앞에 올리고. 버기 잘 나왔습니다. 버기 잘 나왔어요. 보스 일단 잡아주고 갈게요. 버기는 딱 좋았다. 버기가 많이 나온 게 너무 좋아. 특별함에서 스쿼드 하나만 먹으면 금방일 것 같은데, 우솝이나? 스쿼드나 우솝 쪽. 아, 여기 내가, 뭐야, 누가 내 맵의 한가운데 저기 스캔을 이렇게 딱 해버렸어. 특별한 업그레이드, 희귀한 업그레이드 하고. 여기다가 일단 지금 10개 있고. 워터세븐 일단은 보고 갈게요. 특별함이죠. 여기 중요하다. 가자! 조로기기, 그렇지! 스쿼드! 오! 게임 너무 재밌네. 오, 우소까지! 오! 게임 너무 재밌네. 아, 이거 게임 너무 재밌네. 학업도 막 따다닥 해가지고 바로 뽑읍시다. 네. 바로 뽑을게요. 아, 예. 오, 좋아. 갱배지 바로 가고. 네, 제가 건모 갈게요. 네, 기다리세요. 제가 밀어드릴게요. 아이고. 그거 힘들게 그거 올리면 되겠어? 루피 두 개 넣고, 버기 하나 넣고. 오케이. 루피 두 개 넣고, 버기 하나 넣고. 루피 하나 넣고, 버기 하나 넣고. 패 한번 올리고. 오케이. 오, 루피 하나 나왔는데? 그러면 루피 나오고. 네, 버기 나왔고, 샹크스 일단 바로 나왔고. 네, 이제 스쿼드 갱배지랑 지금 총병 하나. 어, 조로랑? 그리고 여기는 총병 하나. 조로 총병 하나 바로 올릴게요. 네, 아찌 캡틴 크로 바로 가고요. 네, 바로 여기서 이제 거모를 거모 좋아. 거모 일단 나왔어요. 거모 히든 11라운드 히든 업그레이드 바로 해주고요. 스토리 드시려고? 아니, 올리세요. 스토리 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그거 올리려면 올려. 코비 누가 올리지 말래? 괜히 패 아끼게 해주더니 스토리 먹으려고 하는 거라고. 이거 사람을 이렇게 왜곡하네. 사람을 왜곡하네. 로우님. 로우님 공격 좀. 에헴. 사람을 왜곡하네. 사람을. 거모 선이. 왜냐면은 선이를 쓰는 게 맞아요. 지금 타이밍에. 빨리 스토리 밀어줘야 되니까. 오케이. 여기다가 스캔 한번 할게요. 어? 지금 바지로킨스랑 일단 조로가 더 나와야 돼. 이제부터는. 그래. 천천히 가자. 애들 일단 정리 좀 해주고. 배가 하급 도박을 저 이제부터 잘 봐야 되거든요. 배가 떠야 되니까. 아니면은 뭐 있나? 아직 모르겠네 근데.
따봉디 일단 보고할게요. 일단 6개 있고 로우전설 와우 로우초 진짜 로우초 가시나봐 진짜 로우초 가시나봐요. 땡큐 저희 로우 어쨌든 패가 바로 나왔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로우 빨리 와가지고 스토리 빨리 밀어주면 저희야 땡큐입니다. 빨리 패 볼 수 있으니까요. 일단 요거 특별한 바로 올려볼게요. 초파 두뇌강화 갱배지 갱배지 또 나왔어? 두뇌강화랑 어 요건 잘 나왔죠. 이따 추가 필요하잖아. 갱배지는 분열 바로 해놓고요. 어 패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일단은 초파 일로고 배가 떠주려나? 그게 문제인데 사실 배가 뜨냐 안 뜨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번 판. 배 하나가 뜨냐 안 뜨냐 거기서 안 뜨면은 다 뭐 올린 거 필요 없어. 지금 건물 올린 것도 다 나가리야. 고군요인 생성 지금이니 추가 오히려 좋아. 슈가 좋아. 어차피 모리아에 들어. 슈가 순간적으로 슈가 떠가지고 어 뭐지 했는데 슈가 좋아요. 슈가 일단은 모리아에 들어가니까 나쁘지 않고요. 지금 건드릴 거 없지? 오케이. 일단 임펠다운 이거는 마린포드까지 금방 깨질 것 같습니다. 마린포드에서 그거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에헴. 누구야 우리 이름이 누구였더라? 여기 있었는데 여기네 여기있네. 아이스버그 배 걱정 없이 아이스버그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거 초월리습을 그냥 쓸 수 있잖아 내가 원하는 거. 그래가지고 아이스버그 나오면 좋을 것 같다. 그건 아직 이제 가봐야겠죠. 일단 여기다가 해적당 바랄게요. 요정은 요정은 요정보다는 아이스버그 떴으면 좋겠습니다. 임펠다운 여기 거모 나왔나? 어 여기 거무 어 희귀함 어 난 순간적으로 거문 줄 알았네. 어, 나 거문 줄 알았어. 아 로우도 초반에 스토리 많이 느리구나. 근데 진짜 내가 40포인트 먹었으면 로우도 느리긴 하네요. 초반 스토리는 확실히 거모는 스토리 거의 안 나오거든요 딜이. 어, 많이 느리구나. 초반 스토리는 진짜 좀 많이 딸린 것 같긴 하네. 어인성부터 체력이 좀 높아져야 빨라지긴 하죠. 체력 퍼센트 딜이기 때문에 조로가 좀 떠야 되는데 이제 조로가 좀 떠줘야 좋을 것 같습니다. 렉이 걸린다고? 오케이 딜을 좀 한번 설정해드릴게요. 시류 조로 한 개라고 여기? 이따 뜨겠죠 조로. 여긴 조로? 여기도 조로 한 개인데? 여긴 조로 두 개. 다들 조로가 별로 없네 이번 판. 나는 모리아 전설을 언제 뽑냐. 미영을 빨리 뽑고 싶어도 이따 배가 없어서 문제야. 생으로 거모 짰다고? 아 여기 생으로 거모 짜셨구나. 그쵸 그쵸 그쵸. 그래도 생으로 거모 짜서 일단 나온 게 어디야. 나중에 조로 좀 더 필요하긴 할 거예요 저 집도. 왜냐면 조로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조합이기 때문에 17개 들어가더라고 확인해보니까. 조로 하나. 나도 조로가 없는데? 나도 조로가 좀 더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몇 개야? 3개, 8개. 확인, 8개. 마린포드에서 방향 나와줘라. 추가 있으시잖아요? 오고 싶었는데 아쉽다. 나 마린포드 기다립니다. 아예 그냥 이제 스톰패나. 그치. 만약에 나오면 아예 그냥 단일패? 뭐 이런 거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상위 갈 만한 거. 그런 쪽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벤 잠깐 볼까요? 제불 살아있고. 오, 샹크스 살아있고. 아, 샹크스. 미형 샹크스 한번 해보고 싶긴 하다. 가능하면. 네, 희귀함 올릴게요. 부룩 조로. 아! 조로? 부룩? 조로는 조금 텁텁한데, 입맛이. 거푸 두 개라고? 여기 류마 잘 나왔네. 류마 잘 나왔고. 아 이거 조금 입맛이 좀 텁텁하긴 해요 지금 살짝. 부룩 해골 음악가는 일단은 아직 볼만해. 뭐야 왜 이렇게 잘 먹어. 좋겠네. 마이노즈도 잘 먹었고 제프 키네몬 좋았죠. 저는 지금 존버합니다. 저는 지금 고도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저는 고도보다는 배를 먼저 확보할 겁니다. 도로는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토키나 류마 히든 가면 되거든요. 아마 토키를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토키도 조를 좀 많이 쓰긴 해가지고 좀 고민이에요. 근데 이게 류마가 더 좋을 것 같아.
배 끝이라고? 좋겠다. 벌써 배 나와, 다 나왔어? 아니, 저분 왜 이렇게 저 배가 빨리 나왔어? 나는 배 나오려나? 배 부럽네. 배 두 개 벌써 나온 거. 일단 바로 올라가서 보스 잡아줍시다.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더블! 보물상자, 좋아요. 히든 업그레이드 해주고, 전설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래, 미리 업그레이드 해놓자. 아직은 존버 타이밍이야. 어인선 깨고 생각해본다. 다음 위기 보고 올릴 거예요. 고, 엑스드레이크. 이거 내 거야. 아, 뭐야. 배. 저기요. 저기요. 제 건 줄 알았잖아요. 아니, 내 건 줄 알았어, 이거. 씨. 순간적으로. 오, 왜 배가 수개기 찍겠네, 순간적으로. 아, 좋다, 말았네. 여기서 일단은, 오케이. 확인. 기다려, 기다려. 어디서 깨고 하면 된다. 마음이 조급하다, 근데. 마음이 좀 조급합니다. 조로, 귀기, 가드 포인트, 구마, 센토마루. 센토마루가 좀 금방 나오나? 로. 아니야. 일단은 기다려야 돼. 초파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초파 하나도 안 나왔다고? 나오겠죠, 이따가. 원래 랜덤 디펜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부륵. 여기서 조로. 조로 전설. 근데 이거는 진짜 조로는 쓸 데가 없어. 아무리 봐도. 조로를 올릴 게 류마랑 조로밖에 없어가지고 조로는 진짜 붕 뜨는 패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쓸 수가 없다. 뭐 조초 갈 것도 아니고 기형인데 그쵸? 좀 애매해 보입니다. 많이 일단 어인섬 깨면은 상황 볼 것 같아. 토끼? 미형 칼춤? 맞아. 미형한테 조로 걸어주는 거 좋거든요. 아, 조르래. 토끼. 왜냐면은 공속 빨라지면 좋아서 미용도 공속이 되게 느린 편입니다. 스캔 한번 여기 떠 해주고요. 미션 슬슬 쿨 돌 건데 어인섬이 좀 느리긴 하네. 초반에 스토리 빨리 깨진 것 치고는 어인섬 좀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두고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한번 올라갔는데? 아니 이거 다 올라가잖아. 오, 미션. 아니, 두 명 그냥 바로 그냥 쿨하게 올라가네. 부수고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길래 뭔가 좀 바뀐 줄 알았더니. 그냥 바로 그 얘기 듣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이동해가지고 바로 쳐줄게요, 여기. 헤어져. 알겠습니다. 바로 쳐줄게요. 일단은 지금, 스모커 잡고 다시 스토리 깨면 돼. 그치. 나가고. 이게 슈가라. 아니, 뭘. 남의 불행에 지금 기침이 나와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인섬.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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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인섬에서 하나 붙어줘라. 생으로 올리기엔 좀 비싸, 미형. 아무리 그래도. 그래도 생으로 올리기 좀 비싸니까. 뭐 하나 떠줘야 돼. 그쵸? 떠줘야 저도 좀 편하죠. 추가 먹을 것 같아요. 일단 올려볼게요, 저는. 가다! 베이비 바지로킨스 페로나. 아! 저도 전설 가야 되고, 이거. 바지로킨스? 잠깐만요. 요렇게 나오면 지금 그림이 어느 정도. 아, 슈가를. 슈가 전설로 올려서 이거를 베이비. 잠깐만. 그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배가 없잖아요. 학업도 막 살짝만 봐주고요. 아, 배가 안 나오는데? 고급도 막 한 번만 볼게요. 지금이니! 하나만 줘! 제프, 이제 그림 그려봅시다. 제프가 나왔어. 제프는, 어디다 쓰냐?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감이 안 잡히네? 바지초 빼박이라고요? 바지초는 좀, 물데미 땐 좋아도, 마데미 땐 좀 별론 것 같은데? 생각 잘해봐야 돼. 여기 생각 잘해야 돼, 너 지금. 중요하다. 도전정신? 저기요. 무슨 도전정신이요? 슈가전설, 조로전설각이다? 슈가전설, 조로전설각인 건 있다. 알아요. 그거는.
보이니까. 근데 이게 슈가 전설을 올리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왜냐면은 슈가는 써야 돼. 조로가 부족할 거라서. 조로 전설도 솔직히 지금 올리면은 뭐 좋긴 한데 좀 더 봐야 되는 게 맞거든. 근데 배가 안 뜬 상황이라서 배가 문제네 나는. 제프 샬럿 크래커 잠깐만 크게 생각해보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거 제프가 있어. 이거 빅맘? 빅맘? 살아있니? 살아있긴 한데? 빅맘? 빅맘을 노려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좀 드네요. 빅맘 같은 경우도 일단 공도 느리지만 좋은 편이긴 하거든요. 빅맘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빅맘 크게 보면은 지금 빅맘 쪽으로 괜찮아요. 세 개 있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지로킨스가 좀 붕 뜨는 느낌이니까 바지로킨스만 한번 바꿔볼게요. 자, 너만 바뀌어라. 제발 가자. 거프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다. 거프 미용 못 갈 수도 있죠. 맞아, 미용 못 갈 수도 있고 학업도만 일단 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배가 근데 안 나오냐 왜? 배가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일단 먼저 다른 거보다 이거부터 올려야 돼. 슈가부터 해서 키네몬 슈가 올리고 이거 차라리 레이즈 먼저 올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왜냐면 레이즈로 크립부터 봐야지. 오케이 크립부터 봅시다. 에이스 징베 마젤란 그리고 이제 크로코다일 나오면 되죠. 봉쿠레 징베 봉쿠레인데 지금 에이스 하나 징베 나오고 로빈 봉쿠레 나와서 레이즈부터 해줄게요. 크로코다일 해서 레이즈부터 뽑시다. 레이즈 나오고 레이즈로 크립. 배가 일단 떠야 되죠. 저기서 안 뜨면 이제 답이 없어요. 솔직히 여기서까지 안 뜨면 그거는 이제 그냥 절망이에요. 제발 장난치지 마. 자, 이거 볼게요. 가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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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치지 마! 그렇지! 배 떴다, 배 떴다, 배 떴다! 어휴, 다행이다. 이러면은 배 박아 넣으면 되지. 배 여기 있는 거 캐럿 넣으면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캐럿이래. 그, 레일리 넣으면 되니까 일단은 한 시름 덜었고. 아,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오케이. 일단은 여기서. 샬롯 크래커 올리자. 키네몬 슈가. 애들 정리 좀 해주고. 하식이 오고 총병이 좀 있고. 근데 배 하급도 막 조금만 넣어볼래? 아 배는 안 나올 것 같아. 레일리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레일리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좀 더 볼게요. 아직 그 뭐 벌써부터 볼 이유 있나. 좀 더 봐도 되는데. 오케이 일단 요거부터 잡고 와프로부터 잡고 거프도 가고 메인 음이요. 그 배도박을 근데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토끼로 꺾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배도박 하고 싶진 않네요. 고도박스네 올리고 펜 올리고요. 하급도박 좀만 더 보고요. 아 안 나올 것 같아. 이 정도 했는데 안 나오면은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되고 약간 좀 보내줘야 되지 않나. 샬롯 크래커니까 키네몬 슈가라서 캐팅크로 다시기 부륵. 아 타식이 많은데 왜 그랬지? 뭐 이따 많이 쓰겠지 뭐.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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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키네몬 슈 샬롯 크래커 나왔고 일단 빅맘부터 갈 생각입니다. 빅맘부터 배를 좀 기다리면서 빅맘부터 갈게요. 저는 페트로 해놓고 펜 올리고 빅맘이 더 빨라. 나는 해적단은 해줘야 되고 레이즈 올라와서 한번 치고 오자. 다시 나가고 패 올리고 지금 여기서 초파 전설 뽑으면 되거든요. 초파 뱀뱀깡 센토마루인데 센토마루가 지금 갱배지만 하나면 나오면 되는 거라. 아 버기가 없네. 근데 지금 패가 근데 되게 가까울 것 같아요. 무섭도 좀 많고 금방 갈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지금 올라와서 라인 정리 한번 해주고 말 왔다 갔다 해야겠죠?
빅맘 나와야 말했어요. 거푸 일단 잡아줍시다 이거. 거푸. 거푸가 문제네. 거푸가. 바로 스토리전 있잖아. 아마 루치 쪽 가지 않을까 싶어요. 루치. 딱히 그거밖에 지금 생각나는 게 없거든요. 아니면 이감 부족하면 스모커인데 이감이 그렇게 부족할 일은 없어가지고 거푸 갈 것 같아요. 로 바지스냐? 안 되죠? 네. 배는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 스모커 있다가 할 거고 소리는 빠르거든요. 초반부터 빠르게 지금 깼기 때문에 빠르게 깨고 갈 것 같습니다. 아 모건. 모건도 부럽네. 어이가 없네. 저기요. 노잼이라뇨. 꿀잼인데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정리하고 문은 신경 안 써도 되겠다 그러면 진짜. 미션 같은 거 알아서 깨주실 테니까. 이렇게 소리 깨졌고 자 특별한 올려봅시다. 루피 상디. 어 상디 잘 나왔고 루피도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어 페로나는 올리면 안 되지. 그치? 페로나는 올리면 안 되고 지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먼저 지금 해야 되는 게 스모커 해주고 하우더박을 살짝만 더 봐주고 배가 나올 생각은 없어 지금 보면은. 선택에서 몇 개인지 계산 좀 해봐야겠는데 여기 3개 보내주고 한 요 정도만 좀 여유롭게 쓰면 되는 거고 여기는 4개 정도만 나머지 좀 기다리면서 가면 될 것 같아. 네, 정리 좀 해줄게요. 엔토마로 두뇌강화 일단 나오고 요거는 어 이거는 제가 가서 합시다. 레이즈 가서 하면 되고 지금 보면은 샬럿 크래커 이거는 비스킷은 일부러 안 먹여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먹일게 먹여도 다 어차피 올라갈 애들이라 빅맘 정도만 해줄 수 있고. 아, 빅맘도 못해주네. 미영한테도 못해줘 지금. 미영을 좀 나중에 뽑을 거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저건 좀 늦게 갈 거다. 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영을 먼저 만들어주고 샬럿 비스켓을 해줄까? 미영이를 먼저 만들까? 지금 초월함이 있어요. 압살롬 몇 개 필요하지? 일단 이거 깼고요. 올라오고 여기 시류 남이랑 루피 있고 하나는 반더데킨 히든 가긴 해? 반더데킨 히든 피처 타이거 가긴 해야겠다 이거 스턴 하나는 한 개니까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페로나 만드는데 하나 썼으니까 오케이 준비할게요. 이거는 패 봤을 때 피처 타이거 하나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한다. 들어가자. 네 들어갑니다. 아 뭐야? 어 깜짝이야. 배 일단 보내놓고요. 레일리 올려놓고요. 일단 먼저 모리아부터 준비해가지고 가면 되거든. 모리아 하나 준비해놓고. 아니구나. 어차피 루피 쓰는구나. 아 그래도 좀 애매하긴 하네. 어 피스타이거 히든 가는 게 낫겠지? 나미가 좀 붕 뜨니까? 나미를 좀 써주기 위해서? 그래 그래. 어 괜찮을 것 같아. 총명도 넉넉해. 모리아 38라운드 해주면 되고. 미리미리 준비하자. 류마를 지금 찍으면 나오냐? 페로나 적용아 우섭 일단 해놔야 되고. 아 류마를 뽑고 그 다음 마이노즈를 준비하는 게 어때? 아니 마이노즈를 준비할까 먼저? 모리아 어 마이노즈 해놓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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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룩부룩 해가지고 류마를 해줄 거 준비해놓고 압살롱 하나 만들고 그리고 가면 되겠네. 기코모리아 있다 요거 가야 되죠. 근데 슈가도 지금 없는데? 조루에 선이 써야 되는구나. 두뇌 강화도 없고.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조루에 선이 3개 넣어야겠다. 미리미리 넣을 준비 3개. 3개로 나오면은 싼 거긴 해. 초반에 내가 선이 쓴 게 좀 있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쎄. 싸싸 기다리고 레인을 올려놓고 페레베코로
페라 고스트 프린세스. 오케이, 이제 바로 잡아주고 가면 되죠. 압살롬 하나만 되면 됩니다. 하나만. 배 살짝 빼줘라. 거슬릴 수 있거든요. 살짝 빼주고 여기서 압살롬 만들 준비. 하나 더. 오케이. 압살롬 만들고 여기서 류마 바로 만들고 추가가 없어. 추가를 조로 3개 넣어서 만들고 상디 칼병. 오케이. 조로 3개 넣고요. 조로 나오고 추가 나오고 일단은 나왔어요. 모리아. 이거는 나 이거 좀 해달라 그래야겠다. 바제스 좀 해달라고 해야지. 바제스 페로나 있으면 해줄 수 있잖아. 페로나한테 해달라 그래야지. 바제스 좀 바제스 해좀 바제스 해좀 해달라고 하고 저는 보스 잡읍시다. 애들 다 홀딩 하긴 해야겠다. 지금 스토리 나왔네. 바제스 치고요 일단은. 오케이, 바제스 감사합니다. 일단은 바제스는 잡았고 스토리는 모건을 열심히 치고 있고 스캔 한번 해주고 들어가자. 머리야 레이즈 들어가자. 미형부터 뽑을 건데 지금 돈이 나무가 조금 사주는 게 괜찮을 것 같아. 핫지 나왔고 스턴이 없어가지고 좀 버틸려나? 지금 빨리 뽑아야 되거든. 페로나 있지. 우소 만들어서 준비해놓고 지금 엑스드레이크랑 이거는 이건 보고 가자. 모리아는 보고 붙자. 그게 나을 듯. 페로나 뽑고 레이즈 샬럿크래거 있다 잠깐 들어가고 20초 남았어. 20초 남았고 응, 거모도 잠깐 들어가고 메누미오 거의 다 있다 나오는 것 같아요. 로우 여기는 완전 방문된 조합이네. 그쵸? 로우랑 지금 미영이니까 완전 방문된 조합. 라인 저는 빨리 올라갑시다. 왜냐 지금 라인 안 빠질 거예요. 스턴이 없어가지고 지금 빡빡한 타이밍이거든요. 아직은 초반이라 잘 막네. 일단 모리아 잡고 그리고 할거 할게요. 어차피 스토리는 알아서 밀어주실 거야. 로우가 있기 때문에 복원도 있어서 그냥 밀 거고 여기서 지금 모리아 스킬 쓴 다음에 페로나 조합. 페로나이든 나왔고요. 여기서 특별한 올려보고 스쿼드 나왔고 그럼 필요 없지. 엑스드레이크 경배지 만든 다음에 시류 나오고 메인은 미호크. 일단 미역 나왔습니다. 영원한 업그레이드 다 끝내줄게요. 미호크 업그레이드. 미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마나 회복 있고 저기 이감 20% 있죠. 근데 이제 체갈 창격 이게 마나 스킬 나중에 엄청 좋고요. 기본적으로 딜은 좋아요. 근데 이제 배가 두 개 필요하기 때문에 뽑기 힘든데 딜은 좋으니까 그거 믿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대신 공속이 좀 느립니다. 2.634 미쳤죠. 공속 엄청 느리죠. 공속이 이렇게 느릴 수 있나 싶네. 2.634 2.742 올라갔고 여기 이제 그래서 비스키 먹인 다음에 빅만 뽑아주면 될 것 같아요. 토끼 가니까 어차피 무조건 토끼 가서 속도 빠르게 해주면서 가는 거. 일단 목재구입 해놓고 토끼는 이따 만들게요. 일단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비스킷 먹여놨지. 비스킷 먹여놨습니다. 공속 좀 더 빨라졌을 거예요. 2.817 확인. 지금 쿠마스 빅맘 만물이 먼저 해주는 게 좋거든. 레이즈 초파 전설부터 가면 돼. 우섭이 너무 없네. 초파 전설 갔는데 우섭이 너무 없어. 헤르메프로 스턴부터 만들어야 되나 이러면? 퓨어타이거가 좀 더 빠를 것 같거든요. 구도 봤을 때 퓨어타이거부터 만들게요. 너무 멀어가지고 지금 올리기가 좀 빡빡한 느낌. 퓨어타이거부터 갑시다. 행고 파이러츠랑 그 다음 반더데켄이거든. 파이러츠는 찍으면 나오고 여기서 루피 하나 해가지고 행콩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론 나오고 헤르메포랑 징베지 루피랑 이거 좀 나올 때까지 좀 뭐 조로 칼병 수모커 바로 하고
빅맘이요? 빅맘 할 때 후마 필요해요. 구르. 여기는 배 안 나왔어? 아이고 씨. 이거 제가 안 나와봐서 아는데 진짜 고통스럽거든. 배 안 나오면 고대회까지 한 거 같던데 힘들겠네. 반이 레일리 위스 쓴 거 맞아요. 아, 초월쿠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빅맘은 초월쿠마 필요 없습니다. 불멸이라서 목재만 있으면 돼요. 지금 하도 두 번 보고 조로 타시기. 타시기가 좀 많이 나오네. 아론이고 부룩 캐르메포 징배거든요. 루피 하나 넣어주죠. 너무 없으니까 루피 하나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루피 하나 넣어가지고 에이스 뽑아서 징배 후쿠라에서 만들고 반더데켓 나오고. 자, 피저타이거 조합. 피저타이거 히든이 일단 나왔습니다. 피저타이거 일단 스턴으로 뽑아줬죠. 그리고 이제 공중도 있어가지고 미영이 방무 데미거든요. 방어무시 데미지. 네, 그거랑 좀 잘 어울려요. 김홍홍의 415범에 85% 방어무시 데미지죠. 이게 방무 데미 공력이 올라가면 좋으니까 나쁘진 않고요. 스캔을 한번 해주고 패 올리고 이제는 슬슬 뽑아야 되긴 하는데 너무 머네. 내가 봤을 때 갱배찌는 나오고 센토마루 두뇌강화 뭐 찍으면 나오고 버기도 없어? 근데 여기 있는 건 쓰고 그냥 올리면 되긴 하거든? 저 올리고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치 그치. 부룩은 그냥 공속으로 써도 되고 이따가 라붐 만들어도 괜찮긴 하거든요? 사람 봐가지고. 네, 어느 근데 엄청 부족해요. 그거 갖고는 빅맘 미호크로는 이간 부족해서 뭐 하나 더 가야 됩니다. 휘겸이랑 섞어줘야 될 것 같아. 이간 것도 해야 되고. 라붐 가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왜냐면 파이러츠 5도 있고 나미도 좀 많아가지고 하나 라붐 가서 스턴으로 쓰고 공속을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저타이거 정도면 그래도 스턴 꽤 잘 잡거든요? 보면은 확률이 10%지만 공속이 빨라가지고 꽤 잘 잡으니까 믿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두뇌강화 일단 해줘야 센토마루 먼저 나오고 헤르메포 로우지 로우는 버기 하나 있으면 되고 헤르메포 조로 두 개랑 우소비 지금 네 개가 필요한 상황이거든. 지금 루피도 하나 필요하구나. 일단 로우 나왔다. 조로들 우섭네. 조로들 우섭네. 해문은 아까 전에 목원 있어가지고 알아서 해주셨어요. 일단 이거 하고 움직여 보겠습니다. 스쿼드랑 바지로킨스는 일단 대기해놔라. 블루노 초파 고대입에 건드릴 거 없고 이제 50라운드 스캔 한번 해주고 패 한번 올려주고요. 루피 상디 루피는 잘 나왔다. 상디는 너무 많네. 상디는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지금 존버하고 있고요. 최대한 저는 계속 부족할 것 같아 결국에는. 네, 페모 혼자 가능합니다. 원창 빨라가지고 혼자 가능해요. 미역 멋있네 확실히. 미역 못 참지 이거. 지금 7개 있고. 아니 보지 마요. 아니 보스 못 잡아서 잠깐 본 건데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예민해? 블루노에다가 타식이 일단 오고 초파 일로 오고 스쿼드 보고 바지로킨스 일단 가고 건드릴 거 없나 내가? 고민이야. 이 거프가 문제야. 아무리 생각해도 루치가 나중에 나오려나? 그래도 루치는 어떻게 나올 것 같긴 해. 봤을 때 패가 그래도 이렇게 너무 멀다 싶은 건 아니거든. 루치로 아마 단일 하나 칠 것 같은데 상황 봐가지고 하급도박 좀 봐주자.
도로 하나 나오긴 했네. 지금부터 일단은 좀 위험하잖아요. 빅마을 좀 빨리 뽑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세니까. 우섭 없는 거 선이 써줍시다. 어떡합니까? 안 나오는데, 그쵸? 우섭 넷, 조로 하나. 우섭 넷, 조로 하나. 그리고 캐르메포. 일단, 요거 나왔고. 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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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섭. 배포. 우섭 애네. 나오면서, 벤베크만 나왔고, 초파 전설 나왔고요. 이게 마지막, 명령어 뭐였더라? 빙마. 탐식의 강철, 탐식의 강철풍선. 빅맘 불멸 나왔습니다. 불멸 업그레이드 바로 해줄게요. 일단 빅맘 같은 경우도 공속이 느린데 딜은 좋거든요. 체력 퍼센트 데미지라서 일단 이감이 일단 60%라서 80% 미호크랑 하면 80%네요 이감 업 해주고 뭐 하고 하면은 그래도 짜리감 하나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빅맘 일단은 다른 것보다 얘도 공격력이 증가하면 딜이 좋거든요. 왜냐면 여기 기본 공격 피해량 50%만큼 또 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격력 들어가고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공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공속 2.080 굉장히 느리죠. 공속은 진짜 노답이다. 아무리 봐도 2.080 뭐냐 이거. 일단 빅맘 열심히 일하고 있고 씬 토끼까지 나오면 어떻게 되려나? 보상을 볼 때까지 존버를 하냐 아니면은 그냥 짝짝짝 뽑냐인데 미영은 직선 스킬이니까 여기다 두는 게 낫고 피셔 타이거 여기 갖고 빅맘을 살짝 일로 보낼까 생각. 보상 스턴 존버해 보자고요. 오케이 토끼 먼저 짜볼게요. 그러면은 토끼 먼저 짜보도록 합시다. 목재가 문제네. 토끼 쓰면은 다섯 개 되긴 하겠다. 부터 보고 골드 여유 있으신 분? 나 골드 나중에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감업하고 안 되겠다. 2만 골드? 어디다 쓰길래 2만 골드가 필요해? 이게 뭐 2만 골드가 왜 필요하지? 한 부대 있지. 슬슬 뽑아야 되는 게 맞거든. 올릴게요. 조로에 넣읍시다. 아예 없으니까 슬슬 뽑읍시다. 헤르멧 로우랑 키드인데 루피가 그러면 루피 초파 들어가야 되네. 루피들의 초파? 루피들의 초파? 의외로 너무 없는데? 이러면 해적단 일단 하고 은근히 좀 부족하다. 딜은 좋아. 딜은 좋아요. 일단 50, 60라운드까지 좀 존버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스모커까지 하고 스모커까지 해주고 패 한 번 더 올리고요. 우섭 우섭 갑자기 우섭 많이 나오네. 아까 전에 그 선이 쓰기 전에 나오지. 왜 이렇게 갑자기 우섭 나오냐 섭섭하게. 루피 초파 미리 세팅 다섯 개 토끼 뽑읍시다. 토끼 지금 뽑아줘야 될 것 같아. 스윗 샷 타이거. 얘는 스턴인데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거슬리네. 이번까지 올리고 뽑자. 루피 하나 나왔다. 루피 잘 나왔다. 초파나 버기도 하나 부족하네. 이거 로 페로나 버기 하나 넣어주고 키드 나오고 헤르 키자로 나오고 토끼 갑니다. 공속 빨라지게 해줄 수 있는 거라 미영이랑 빅맘이랑 둘 다 잘 어울려요. 구석에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빅맘이랑 이게 알아서 받을 거다. 지금 피셔 타이거밖에 없는 거거든. 아예 해가 부룩은 살짝 올려놓고 그건 두 명밖에 안 하겠지 뭐. 피셔타이거 움직이지 않는 이상 공속 많이 빨라졌는데 2.502 3.032
이게 공속 특히 버프 붙으면 더 빨라지거든. 2.50 3.40 오케이. 근데 많이 빨라졌죠. 효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20% 오라랑 이게 스킬로 공속 빨라지게 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보스는 돼요. 빅맘이랑 피처 타이거가 일단 있으니까 보스 추가 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형 자체도 뭐 그렇게 보스 엄청 안 된다 싶은 건 또 아니라서 잘 됩니다. 빅맘도 뭐 어느 정도까지는 또 커버 쳐줄 수 있고 스킬 자체가 워낙 좋아가지고. 거푸는 내려와봐. 지금 천천히 준비를 하면은 루치는 금방 나오고 내가 파이럭스 파이프 뭐 봤을 때 루치 전설은 금방 뽑거든요. 보상 보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뜰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만약에 일단은 안 뜬다? 그럼 먼저 라분부터 뽑을 거예요. 바르톤 오메오 비에시류. 근데 패가 많아서 금방 뽑긴 할 거예요. 초파부터 넣고 할 거면 루피 하나 넣고 초파 넣고 이렇게 가요. 빅맘 빅맘이래. 보스 나온 거 잡아주면 되겠죠. 미영 여기 공격해봐라. 홀딩은 일단 잘 됩니다. 칼병 상비 목재가 없네 생각보니까. 아 보스 잡고 나오지. 오케이. 보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금 딜이 괜찮은 처면이죠. 이 정도면 다른 쪽은 로우랑 여기도 뭐 괜찮은 것 같고, 여기는 뭘로 갔나? 루피 전설이랑 거모 스모커 호지토랑 원딜인가요? 여기는 원딜인 것 같죠? 미형 원딜 아니다. 여기는 지금 루피 스모커 원딜이 맞는 것 같은데? 거불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여기 딜 모자른다. 빅맘 가자. 빅맘 뛰어봐. 너무 느려 빅맘. 뛰어! 딱 잡네 근데. 두 대 때렸대. 두 대 때렸어. 빅맘. 두 대 때렸네. 귀엽네. 자 보상 볼게요. 시저 크라운 이런. 시저 크라운은 아니지. 그거는 좀 선 넘었네. 어? 초파에다가 루피 하나 넣고 토끼 더블 좋겠다. 빨리 뽑아야 돼. 웃을 때가 아니었어. 캡틴 크로 파이러스 파이브 오크로 오크로 갱배지 엑스드레이크 시류 바르트 로메오 라분 일단 찍고요. 스턴 나오긴 했어요. 라분 이감 부족할 거예요. 이감업부터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이감을 하나를 아오키지를 가져서 맞춰야 되나? 이동속도 몇인지 확인해보자. 이거 네. 아 너무 세거든. 야 너무 세거든. 288 오답이거든. 목재 랜덤 이감업부터 기후변화 해주고요. 지금 이러면은 아오키지 가는 게 맞아. 로비 노아라. 아 이거 지금 그러면은 아오키즈 가면은 못 뽑을 것 같은데. 일단 시저 보상 쓰긴 할 거고 도움은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그냥 바우러 감소라서 크게 되진 않죠. 그냥 써줄게요. 없는 거보다 낫겠지. 이가 몇이냐 지금? 238. 이가 아오키즈까지 맞춰줘야 좀 이가 안정적일 것 같거든요. 구도 봤을 때 나분 스턴이라. 그래서 이간부터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아. 아 이거를 써버리면 좀 루치 짜기가 좀 많이 빡빡하긴 한데 어쩔 수 없나? 선택 기술 해가지고 일단 가봐야겠다. 오케이 배포 일단 하나 가고 우소비 일단 가고 여기서 빨리빨리 정리해줄게요. 에넬이랑 루비 노아라 일단은 아오키지 바로 가고 아오키지 이감 20% 추가해줬어요. 구석에 넣으면 되고 루치 전설 아 시저는 빼줘야겠다. 시저 일로 가야 돼. 시저가 버프 먹을 것 같아. 보니까 라브는 살짝 위로 올리고 됐다. 루치만 뽑으면 끝이거든 내가 봤을 때. 루치를 내가 노력해서 뽑을 수 있나? 후크로 하나 로우 가야 되니까 타시기 하나 해놓고 버기는 하나 빼놓고 버기 하나 더 빼놔야 되나? 아니 얘네 둘은 필요 없어.
아니 두뇌강화 필요해. 거기 하나 더 빼야 되고. 로 얘네 팔고 패 한번 올리고 선택이 제조 한번 해주고 상디 로빈 일단은 해놓고 두뇌강화 나오고 보스는 피저타이거로 찝어두면 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찝어두고 오케이 일단은 보스는 잘 잡습니다. 딘 현재까지는 좋아요. 미쳤죠? 빨리 마무리해서 루치까지는 뽑읍시다. 로빈 루치 나오고 초파 하나 넣어서 가는 건가? 로 초파 배포 로 로 나오고 착한은 하나 필요 없지 않나? 로 두뇌강화 파이러츠 5 가야 되고 블루눈 하나 필요 없고 초파 하나 더 나와야 되고 타시기가 하나 붕 떴지 없어졌어. 타시기를 쓸 필요가 없구나. 이미 나왔잖아. 나미상디가 부족하네. 나상 루피는 그럼 끝났고 근데 제조 한번 더 하고 조로 하나 나오고 초파 나오면서 나오면 끝날 것 같은데 몇 개 있어. 조로 하나 넣고 정리 한번 해봐야겠다. 다 나오진 않았거든? 초파 일단 하나 넣을게요. 초파 하나 넣고 두뇌강은 나왔지. 로우는 일단 끝났고 그리고 공속 한번 그냥 빅맘한테 걸어주고 차카 나오고 카쿠만 나오면 끝. 로빈 오하라 나미들 상디들 초파 하나 나미들 상디들 초파 하나 그러면은 팔고 마무리 올려가지고 조금만 뜨면 되거든. 나미 하나 나왔고 초파 나왔고 상디 둘 초파 하나 아 나미 하나 로빈 넣어서 로빈 로빈 오하라 카쿠 루치 일단 올리면 되고 나머지 팔고 일단은 정리해줄게요. 다음에 정리하면 끝난다. 오케이 루치는 올라가서 단일 쳐줄 거고요. 일단 여기서 2번으로 해가지고 삭제 일단 잘하면서 갈게요. 목박 일단 쭉쭉 해주고 루치 일단 나올게요. 루치 나왔고 단일 좀 쳐주면 됩니다. 딜은 진짜 좋다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루치가 되게 단일이고요. 현재 제로 35% 추가 데미지 부족한 라인 딜을 좀 메꿔줄 수 있겠죠. 피 좀 오래 집어줘서 좀 딸피 만들어주는 느낌을 해줄게요. 그래 그게 안정적이야. 짤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많이 짜긴 했습니다. 깊게 깊게 오랫동안 쳐주는 느낌으로 가고 35 68 일단 빅맘이거든. 빅맘에 혹시 스킬 써야 될 수도 있다. 딜은 진짜 좋다. 와 미쳤다 미쳤다밖에 안 나올 정도로 딜이 좋은데요? 아 뭐 완전 센데 지금 현재? 일단은 써주고 와 근데 뭐야 어디까지 셀 거야 선이 선이 너무 세는 거 아니냐 지금? 깜짝 놀랐네. 이감이 지금 몇인데? 166? 아 조금 이제 이감이 좀 불안한 부분이 있긴 하네요. 네. 일단 공증이랑 만화 회복은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 넣어줍시다. 목박 실패? 한 번 더 들어가 봐. 아 목박 실패 더블은 심한데 피가 살짝 늘려야겠다. 피가 120으로 올려야겠다. 피자 타이거로 보스 찝어놓고 딸피 많아? 괜찮아? 위험하면 미용으로도 한번 해주면 좋은데 미용이라도 찝어놓자. 위에서 단위 쳐주고 아쉬운 대로 단위 쳐야 돼. 이번에 유카 튈 수 있어. 딜은 좋은데 유카 튀기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지금 타이밍 근데 지금 빅맘 라운드도 유카 튀지 않네요. 딜이 워낙 좋아서. 그럴게요 그럴게요. 와 미쳤다 딜 너무 좋다. 야 이거 딸피도 많고 와 라인 딜이 진짜 좋네. 유카 18까지 내려가네. 오빠 오케이 업그레이드 마무리 공격력이랑 이거 만화 회복 업그레이드 한번 더 해야 되는구나. 아 이거 나 위습 나중에 삭제할 위습이 있으려나? 아오키지 팔아야 되나 나중에? 삭제할 위습이 없을 것 같은데 공증까지 찍어줘야 완벽하거든. 루치를 그냥 짜지 말걸 그랬나 이러면. 루치 없었으면 근데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괜찮겠지 뭐. 일단은 단위 잘 쳐줍시다. 뒤에 지금 좋으니까 이따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목박 하나 해가지고 끝내주자. 그렇지
공증까지 마무리해줍니다. 이제 박무대미고 빅맘도 공격력 관련돼서 딜이 추가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올려준 거고, 이렇게 되면 일단 지금 단일만 잘 들어가고 있죠. 아주 잘 들어가고 있어요. 반피 정도까지만 해주면 돼요, 지금까지는. 왜냐면 딜이 워낙에 좋으니까 반피까지만 해주면 알아서 정리해줄 거거든요. 반피까지만 단일 쳐준다는 느낌으로 해주고, 와, 빅맵 스킬 쓸 때 피가 확 따는 게 눈에 보이네요. 근데 미영도 마찬가지 스킬 쓸 때 피가 확 땁니다, 얘들. 그쵸? 이게 둘 다 스킬 쓸 때 딜이 워낙 좋아서 스킬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아요. 22. 오케이. 선출할게요. 오케이. 출항. 출항 해야겠다. 37. 37 제가 할게요, 그러면. 15출, 오케이. 출항이 이제 공격력 증가니까 출항을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은 출항할 거 해놓고, 일단 막, 목재는 챙겨놓고. 미트 하나 더 들어가서 일단. 지금 74라운드. 74라운드부터 원래 거의 삭제를 하거든요? 일단 74라운드 삭제 잘 해주면 될 것 같고. 삭제를 잘 합시다. 삭제 잘 하는 게 제일 좋아보여, 내 느낌이. 딜은 73라운드 몬스터까지는 알아서 정리할 느낌이야. 초반에 나온 애들은 그렇게까지는 열심히 할 필요 없을 것 같거든. 일단 좀 시간 지난 다음에. 지금 타이밍. 지금 타이밍에 한번, 아이고, 삭제 안 됐어. 지금 타이밍에 한번 해주고, 아래 거 단일 좀만 열심히 쳐주고, 한 번 더 삭제해주고, 아래 거 위주로 해줄게요. 아래 거. 흐르는 거 좀 위험하니까. 삭제 한번 하고, 34. 11이거든. 첫 출항은 다른 분이 해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요거 삭제해주고. 어메! 어디가? 갑자기야. 씨. 왜 저래, 이제? 보스 이따 찝어놓고. 아니다. 이거 지금 좀 흐르게 해줘봐. 가운데 왔을 때 찝어야겠다. 30초 출항 했고. 삭제 잘해주고. 버콜이랑 그것만 마무리해주면 될 것 같거든. 버콜이랑 그것만 잘합시다. 단일. 카이도 때문에 안 보인다. 오케이. 보이면 됐고, 삭제해주고. 그치. 삭제. 11초 남았고. 버코를 그냥 좀 미리 때려버릴게요. 근데 삭제밖에 못하는구나, 이제. 34에다가. 한 번 더 삭제. 오케이. 31? 오케이. 좋아요. 승리!